맞다이 뜨면 잡을 수 있어. 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됐어. 어우, 진짜 딜 세네. 와, 딜량 왜 이래? 어, 화살인데? 에이씨. 꼈는데 또 꼈어. 아, 이 아줌마 구석에서 왜 이래 자꾸. 아, 나 진짜. 야, 이걸 또 구석에서 나를. 이제부터는 그냥 깨는 편을 영상 이어 붙이겠습니다. 이거 이트만 잡기는 어렵게 됐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거 좀 위험하다. 오케이, 힙하라. 여기서 상당히 많이 때리자. 집에 간다, 집에 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너 많이 뺐는데? 체력? 굉장히 좋은데? 어, 위험해. 아, 일부러 내가 달라붙는 거야 지금. 다 멀리 있으면 뭐 계속 쓰니까. 잡았다. 어? 야, 왜 이렇게 잘하냐? 어, 이 깼났네? 깼는데 이거? 아, 방금 맞다이 봤습니까 여러분들? 상대 들어올 때, 검술 들어올 때 천상용선 봤어? 천상용선? 아, 또 이렇게 내가 또 이걸 맞다이로 깼네 이걸. 공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다이로 깬다니까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공략이. 제가 나한테 분명히 칼 들이대? 그 순간에 이제 배때기 쑤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들어가는 거야 그냥. 피하고 먹고가 어딨어 그냥.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이것도 맞다이로 깼네 내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무졌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예, 조마문이었습니다. 아, 진짜 보스게대 내가 멘탈이 좋은 편이 아닌데, 근데 그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제가 보스게대 멘탈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깼을 때 이 쾌감이 정말, 이 게임 정말 좋네. 잠깐만, 다시 거기 잠깐 가서 반지 있다네. 반지까지 먹자. 어, 반지까지는 먹고 오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머리를 쓸 바에는 힘을 추가한다가 아니라 피하고 때린다보다는 상대가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린다. 그게 저의 전략이죠. 그...
그렇게 하면 사람 멍청이지. 뒤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네. 문에는 아니지. 얘네들 또 덮칠 텐데 나. 체력 단다는데 간격인가? 아 그리고 의상은 진짜. 야 잠깐만, 야 의상 좀 바꿔 이제. 이게 뭐니 이거 깨려고 진짜 법사 템으로, 법사 면역 그 템으로 맞춘다고. 이거 진짜 더 강한 걸로 맞춘다고. 이거 정말 굴욕적이었다 진짜. 자 이제 바꿉니다. 너무 굴욕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웠네요. 다시 기사의 무기로.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것도 아 지금 못 끼네. 어허. 아 이걸 겁니다. 선빵 필승? 그렇지. 선빵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 이게 뭐라 해야 돼. 운명에 맞다이. 왜냐면 먼저 때린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야. 마지막까지 거시기 해야 돼. 뒤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기로 나가야 되나요? 여기는 안 돼? 특이하다. 되게 원래 이 방 안에서 거의 해결하거든. 그 위 네비아가 있던 방으로 가래. 핫도볼 옆에 바로 있어? 그래? 어 뭐야. 아 이게 내가 오니까 이제 내려오네. 아 여기구나. 우와 이거 뱀이야? 아 공략이 뒤쪽이라 나와가지고 나 뒤로 갔네. 오른쪽이었네. 핫토플 찍고 오른쪽 뒤쪽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긴가? 여기 같은데? 아 이거네. 보물 상자 없다고? 보물 템이 있지. 태양의 왕녀의 반지. 법사 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HP를 서서히 회복한다?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는 가만히만 있어도 체력이 회복하나봐. 대박인데 이거? 여러분 침입하기 전에 빨리 집에 갑시다. 침입하기 전에 집에 갑시다. 초당 피가 20 찬다고?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차는지 한번 한 대 맞아봐. 침입할 것 같은데 돈 다 잃을 것 같은데. 한 대만 맞아봐. 잠깐만 여기. 어 그래 여기에서 화염 쓰는 애 있으니까. 아니다 얘한테 그냥 맞아보자. 야 나 때려봐. 더 때려봐. 두 대 때려봐. 두 대. 오케이 한번 봅시다. 어 오 상당히 차네. 싸우고 있을 때는 뭐 그렇게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차면 이거 만약에 내가 다음 스테이지 이동할 때 조금씩 체력 회복이 되니까 어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도면 저 올라가는 확률을 올릴 순 없어? 올라가는 확률을 올릴 순 없고? 무조건 이식만 차는 건가? 나 너무 양아치인가? 강화하고 싶다. 강화합시다. 볼까요? 지구력 강화하고요. 조금 돈이 모자르네. 700원 정도 모자르네.
소울을 지금 하기에는 하나 써버려 그냥. 다음 이거는 다음 레벨업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냥 가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다크소울 이제 7일차로 한 있겠는데 이제 무명왕까지 이제 하나 남았을 거예요 보스가. 이제 시간도 오늘 새벽 1시 반이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돼서 편집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조만문 들어가시면 더 많은 영상 비디오 게임 영상 많이 업로드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밑에 있는 조만문 반드시 누르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더 많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다음판 유튜버 분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